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예, 일본이죠. 가장 가까운 나라였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좀 멀어진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치분권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서로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을지 아니면 확연히 다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은 자치분권 대학 특강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정욱 사무처장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의 자치분권 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는 합니다만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교육 내용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주민자치회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치는 또 이 사람들의 이 하나하나 작으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치분권은 과연 어땠을지, 네, 우정욱 사무처장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에서 살펴보는 정치와 자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에이치 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과거의 역사에 영향을 받았고 또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래의 후대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행해졌던 여러 정치들이 어떻게 백성, 국민들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존 힉스 교수님이 경제사 이론에서 동양과 서양이 갈라진 이유를 소개합니다. 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동양은 이렇게 됐고 서양은 이렇게 됐는가? 그 근원은 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서양은 분권적 봉건국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권적 봉건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왕이 있고 영주가 있습니다. 영주한테 왕이 토지를 주는 대가로 영주는 군사적으로 충성을 하게 되고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서양은 사실상의 여러 작은 나라들, 영주가 다스리는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은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 이런 것들이 다 영주를 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여러 소국이 존재하다 보니까 경제적 통합은 상인, 도시 이런 데서 이제 점차 성장해가면서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은 반대로 힉스 교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관료제 국가. 한국은 조선시대의 태종 이방원이 사병을 혁파하고 전국적으로 중앙집권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각 고을의 수령들을 직접 파견하지 못했는데 태종 이방원대에 와서 전 조선에 걸쳐서 고을 수령을 파견하면서 중앙 집권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중앙 집권적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관료제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독일이나 미국이나 지방자치제가 잘 되고 있고 또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봉건적 토대가 있었다라고 힉스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전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명령경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시체제가 종속이 되면서 평시체제로 가면서
봉건 국가와 관례제 국가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보면 라이카 잘 아시죠? 옛날에 일본의 그 캐논하고 라이카 이렇게 양 카메라 시장의 양대 축이었는데 라이카 본사는 독일 중부의 아주 작은 도시 베츨라라는 인구 한 몇만도 안 되는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세계 3대 병원이라고 하는 메이오 클리닉도 미국 중부의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두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 서양은 분권적 봉건제, 그것은 결국에 국가 발전이 조금 지체됐지만 시장과 도시와 상인과 자치권이 성장하는 경로를 갔다. 동양은 중앙집권 국가였는데 관료제를 체제로 하다 보니까 시장과 도시와 상인과 자치권 발달이 지체가 되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의정부, 육조,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당시의 조선은 세계에서 정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선진국이었습니다. 최상의 선진국이었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를 급제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관이 저기에 나오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런 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삼사라고 이야기하고 사관원, 사원부를 줄여서 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왕권 견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원부나 사관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감찰할 수 있는. 그런데 당연히 왕이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관원, 사원부의 관리를. 그런데 조선시대는 왕이 임명을 못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이조가 했는데 이조 판서가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조 정당이라고 당상관도 안 되는 당하관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자치부의 한 과장쯤 되는 공직사회의 아주 신진 젊은 세력의 이조 전당. 이조 전당이 인사 추천을 했습니다. 사관원 사원부에. 근데 그 옛날에 기록을 보면 퇴청길에 영의정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건 쉬운데 이조 정당하고는 인사하기 어렵다 합니다. 워낙 고관들이 찾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인사추천, 대사안을 비롯해서 인사추천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임에 대한 추천권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왕이 임명하게 되면 자기 말을 듣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를 뜰 때는 내 후임자를 내가 추천하게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2조 정당 자리를 어떤 당파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한 다툼이 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모순 때문에 후대로 가면서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의 조세제도,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세제도를 한번 보면 전세, 역, 공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토지세입니다. 토지세, 재산세입니다. 토지의 수확물의 10분의 1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거였습니다. 이 조선은 전세, 토지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이라 이런 거를 자주 했습니다. 역, 역이라는 거는 이제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지는데 양민, 16세에서 60세까지 양민 남자한테 각 호당 부과되는 부역입니다. 군역은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 가는 거고 요역은 토목공사의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공납인데 이 공납의 성격은 뭐냐 하면 각 고을에 특산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특산물을 바치는 건데 차츰차츰 이 공납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높아지느냐? 전세는 재산세, 근데 공납은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사람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점차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인두세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 특산물을 지역에서 바치는데 바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운반을 해야 되고 또 보관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방납업자, 서울에서 물건을 대신 사서 내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관리들이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품은 꼼꼼히 살피고 모두 퇴짜를 놓는다. 하지만 서울에서 사서 내는 거는
너그럽게 수용한다. 그런 거 그러면서 관리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물가를 몇십 배 올려놓고 있다. 그래서 폐단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고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비가 존재하죠. 노비가 고려시대 때는 노비가 대략 한 5%였습니다. 전 국민에. 점차 가면서 노비가 증가하는데 조선 초기, 조선이 개국했을 때 노비의 프로테지는 6%에서 한 8%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비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건데 조선시대 때 분재기, 자기 재산을 상속해주는 분재기를 보면 홍문관 이 부재학을 지내신 분의 경우에 보면 757명을 상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노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당시 1670년에 대구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를 보면 전체 그 인구 구성에서 양반은 대략 한 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평민은 50% 정도 됐고 노비는 전체 인구 비중의 43%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선 체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노비가 결혼을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좋아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노비가 증가했을까요? 노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양민이 붕괴되면서 평민이 붕괴돼서 노비로 전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노비가 왜 증가했냐? 양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고려시대 때는 노비와 평민은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노비하고 평민하고 결혼하면 그 자식은 평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주인을 노비가 고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붕괴되게 됩니다. 붕괴돼서 노비는 양민하고 평민하고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은 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천 즉천이라고 한 부모가 천하면 모두 천하다. 왜냐하면 재산을 늘려야 돼.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은 양반 지주들이 평민과 자기 집의 노비를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평민이 돈을 못 갚으면 자기 집의 노비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결혼을 시키냐? 그 자녀는 나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노비가 급속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들었긴 하지만 잘 모르는 조선 최대의 개혁, 1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개혁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공납의 폐단을 고쳐야 합니다. 조선 중기로 오면서 공납의 비중이 50%를 넘어가면서 백성의 삶들은 너무나 힘들어지죠. 우리 고을에서는 전복이 나지 않는데 전복을 특산물로 바치라 하니까 남해안을 돌면서 전복을 사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못 보내주니까 관리들한테 방납을 시키게 되고 방납을 하게 되니까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고을의 토산품은 순천부에 율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율촌의 토산품은 밤이었습니다. 밤. 근데 밤을 바치는데 너무나 수탈이 심하니까 주민들이 밤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동법, 이거 한번 봅시다. 방납의 폐단을 고쳐라. 중간에 양반 관료와 그 상인들이 물가를 올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 엄청나게 수탈을 하게 되는 이 구조를 폐지해서 전부 다 쌀로 내자. 한 결당 춘추 2기로 봄과 가을에 한 기에 8두씩 총 16두를 내자. 그렇게 해서 다 쌀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동법을 실시할 때 그 이미 강력한 조선의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이 방납을 폐지하는데 찬성을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고 모든 것을 쌀로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토지에다 내자. 이 대동법을 실시하기 전에는 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양반 한 집하고 그 옆에 붙어 살고 있는 소장농들하고 똑같이 n분의 1로 냈습니다. 이 집에도 한 개, 저 집에도 한 개.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살기 어려워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목까지 또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선시대 때문에 유랑민이 생겨났죠. 노비만 해도 거의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도망다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과하자. 그렇게 해서 토지와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로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방납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 영화 광해 보면 대동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 광해 보면 대동법 가짜 왕 광해가 그 좋은 걸 왜 하지 않냐 즉시 시행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광해군 즉위년, 광해군이 즉위하는 1608년에 3월 달에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608년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가 됐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황해도까지 가는데 황해도에서 대동법이 실시될 때는 170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조선사회에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보세요.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여러 임금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동법의 의의가 뭐냐? 대동법은 과세 정의가 실현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양반도 한 개, 그 옆에 사는 소장농도 한 개, 이런 부당함을 고치기 위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치자 하는 것은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뚫고 결국은 대동법을 실시하게 됐고 방납을 폐지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 관리의 부정이 감소를 하게 됐고 화폐경제, 그전에 조선 상평통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화폐가 활성화가 안 돼요. 다 물물교환하니까. 그런데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쌀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화폐로 사들이는 화폐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대동법을 보고 아 조선은 정말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구나라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동법이 저절로 됐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고칩시다. 조정에서 공론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고칩시다 했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영의정을 하신 분입니다. 이원익 대감과 김육 대감. 이원익 대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순신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원익 같은 경우에는 채찰사로 있으면서 한산도도 가보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익이 끝까지 이순신을 살려야 된다고 주창을 했고 결국은 살려내게 됩니다. 이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심서 첫 장에는 목민관이 부임할 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은 목민관이 떠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목민관이 부임할 때 마중 나오는 아전들하고 같이 가지 마라. 이미 거기서 여비를 받으면서 다 무너진다. 그 다음 떠날 때는 올 때 사온 보따리 그것만 들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원익 대감은 안주 목사로 부임하면서 단기 필마로 혼자 갑니다. 아전들이 안 왔는데도. 그래 가서 관청에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주를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흉년에 정말 처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평양 감령으로 가서 조국 1만석을 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유를 하고 뽕나무 재배도 힘쓰고 헌신적으로 해서 당년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방납업자의 폐단을 주장을 하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혜청을 두고 대동법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동법을 시범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저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민,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외적이요, 셋째는 백성이다. 그런데 백성을 든든히 하면 외적과 하늘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외적과 하늘을 무서워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셨죠. 그런데 저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영의정까지 하면서 공직을 하셨는데 이원익 선생님은 초가집에서 사셨다. 그 다음에 김육 선생님은 비가 새는 초가집에 새들어 살았다는 겁니다. 녹복만 받아가지고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아주 청렴하게 사신 거죠. 뭐 청렴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여기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공직관, 애민관이 투철하신 분이다. 김육은 충청도 관찰사로 가서 김육은 효종 때 충청도 관찰사로 가서 충청도 사람들의 공공한 삶을 보고 상소를 올립니다.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대동법이 실시되고 있는데 선해청의 좋은 정책이야말로 백성을 구휼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본도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대에 가서 이제 조금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실시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입만 열만 대동법 해서 사람들이 웃을만 하다. 하지만 나는 이를 멈출 수가 없다. 이러한 훌륭한 선배들의 노력 때문에 조선 후대로 하면서 영정조대를 거치면서 노비의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백성의 삶도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자치분권, 자치는 결국은 나의 주권, 나의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 국가가 나한테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권한을 시에다 나눠주고 시의 권한을 광역에 나눠주고 광역에 나눠준 권한으로 국가가 됐다. 조선에서 100년간 대동법이라 하는 개혁이 있었듯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오랜 세월 제헌헌법이 만들어지는 1947년부터 지금까지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이래로 국민주권을 높이기 위한 주민주권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집중, 정치의 집중, 경제의 집중을 해결하고 다양화된 사회, 분권화된 사회에 가서 지역은 지역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삶의 질이 높고 성장하는 나라로 가려면 결국에는 공화정의 정신을 잘 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입니다. 저는 그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에 한국으로 완전히 극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람이고요.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1988년에 와가지고 서울올림픽도 봤기 때문에 33년 정도가 됩니다. 오늘은 그 일본 역사에서 살펴보는 지방 분권 제도 그리고 전치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그 분권 제도라고 할까? 사실 그 봉건제라는 부분인데요. 본격적인 제도화가 된 것은 에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본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총국시대라는 각 그 지반들이 싸우는 그러한 시대가 쭉 있었고요. 그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분신스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때까지 계속 싸웠던 그러한 무장들을 한반도로 보냈죠. 그리고 명나라까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래 있으면 언제 그 자신이 당할지 모른다. 이러한 공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총유제란 시대를 지나서 에도 시대라는 시대가 옵니다. 그 에도 시대에 첫 번째 장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 조선에서 온 손리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이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념을 조선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사농권상라는 그러한 신분제를 도입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봉건시대가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됩니다. 그 에도 시대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한 봉건 시대에 여러 가지 문화나 또 제도들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에서는 중앙집권제가 1392년부터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시대에는 봉건시대였고요. 그리고 에도시대가 되어서 그게 더 제도화가 돼가지고 19세기 중반까지 봉건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일본 또 현재의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의 차이는 그러한 역사적인 차이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이 일본 여루도의 약도인데요. 이게 색깔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분홍색은 에도 마프, 에도는 그 도쿄, 현재 도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중앙 마프, 사무라이 정권이 있었는데요. 그 분홍색은 그 중앙에 있는 에도 마프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연지입니다. 에도 마프는 일본 전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죠. 봉건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분홍색만큼의 직할령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도 마프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세금, 그 세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녹색은 어떤 그 사람들이냐, 어떤 연주들의 연주였냐라고 하면 그 에도 마프 장군의 친척이라든가 혹은 에도 마프하고 항상 함께 움직였던 그 에도 마프 편에 섰던 연주들의 땅입니다. 근데 촌색으로 되어 있는 연지들이 토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도쿄 에도에서 조금 먼 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원래 에도 마프,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시작되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적이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좀 그 먼 데 배치를 합니다. 말하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사람이 에도 마프를 시작했는데 원래는 에도 마프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분신스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그 토요토미 가문하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땅들은 바로 원래는 토요토미 편에 섰던 사람들, 연주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원래 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먼 데 배치시킵니다. 왜냐하면 언제도 적이 되어서 쳐들어오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촌색 그리고 녹색이죠. 녹색의 연지들은 그 각 연주들이 다 거기 도지에 있는 인민들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민들은요, 중앙 에도 마프의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로 연주들에게 모든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봉건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거의 274년 전도 이어져가지고 에도 마프는 그나마 평화스러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에도 마프의 구조가 이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에도 시대의 마르기, 그래서 19세기 중반쯤이 되면 에도 마프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연주들은 또
그 사인들로부터도 많은 세금을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강하게 되는 그러한 그 연주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네 개의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홋카이도, 그리고 가장 긴 혼슈, 그 다음에 시코쿠, 큐슈, 이 네 가지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긴 그 혼슈의 가장 서쪽에 있는 현재 야마구치현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초슈라고 했습니다. 이 초슈하고 아까 이야기한 큐슈 남쪽에 있는 사츠마가 부강하게 됩니다. 원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에도 마프를 타도해버립니다. 이게 메이지 유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봉건제였던 270년 정도에 에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초슈하고 사츠마, 그리고 초슈 사츠마에 협력하는 지방의 연주들이 모여서 완전 복고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12세기 말쯤부터는 그 사무라이들이 일왕 위에 가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장군, 일본 말로 쇼군이 사실상 일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장군이 극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던 기간이 사실 에도 막부가 끝날 때까지 그 700년 정도는 일왕, 천왕은 숨어 있었죠. 외국에서는 몰랐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원래의 일왕을 그 중심에 소개하면서 중앙 집권제로 만들자, 이러한 운동이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때까지는 봉건제였던 일본 사회가 갑자기 중앙 집권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판촉 봉환이라는 그러한 그 역사였는데요. 판이라는 것은 도지를 말합니다. 각 지방의 연주들이 일본의 그 도지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아까 이야기한 에도 마프의 직할령 이외에는 각 연주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도지를 일왕에게 돌려주겠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일왕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처럼 다 돌려주겠다. 이것을 판을 봉환한다 것이었고요. 촉이라는 것은 인민입니다. 그 호족을 말하는 거죠. 그 인민들도 다 연주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일왕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여서 그 중앙 집권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요. 1945년까지의 새로운 일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치사, 한국에서 말하면 도지사라든가 그런 분들은 일단 임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러한 치사는요, 원래 연주들이 그냥 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직할령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치사가 나왔고요. 에도 마프하고 상당히 그 친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지방에서도 그 연주들이 다 치사가 됐고요. 그리고 에도 마프하고 적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연주가 되어 있었던 그 지방에서도 그 연주들이 다 그냥 치사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앙 집권제, 일왕을 주대하면서 중앙 집권제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내용상 계속 그 봉건 제도가 남는 그러한 상황을 일본이 가져갔던 거죠. 또 일본은 1925년에 보통 선거를 도입해가지고 이거는 극전 선거, 국회를 열어가지고요. 그때까지는 제한 선거였지만 1925년에는 그 보통 선거를 도입해가지고 국회의원은 다 국민들이 뽑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시 조선이나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대만이나 조선에는 그러한 보통 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본의 한계였죠. 일본은 1945년까지 한반도 그리고 대만 특히 이 두 군데는 절대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는 보통 선거권으로 중앙집권제이지만 전당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지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나오니까 지방의 힘을 키우는 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 1945년에 폐정하게 되죠. 폐정하면서 이제 지사들, 현재 한국에서는 그 도지사, 예를 들면 그 서울시장이라든가,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는 도지사, 다른 데에서는 거의 현지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아오모리현이라든가 이와테현, 그 지방의 단위가 현이라고 돼가지고 이게 1947년부터는 지방자치제도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일본은 47년 이후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지역전당이라는 것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의 국회전당이 아니라 그 지방의 당 전당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전당이 아닙니다. 전치단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국회전당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몇 사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당을 일본에서는 극전전당이라고 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회전당이죠. 사실 국회전당이어야만이 그 전당교부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그 지방전당, 지역전당은 그러한 전당교부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당이 아닌 거죠. 그러나 습관상 지역전당이라고 일본에서 부르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전당,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이 경우는 국회의원이 5명 이상 있어야 그러한 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2% 이상이 있으면 국회 전당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부금을 중앙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의 특징은 그러한 국회 전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 전당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한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에서는요, 역시 역사적인 그 지방자치, 봉건제의 그 뿌리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지방을 좀 윤성하게 경제적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중앙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역사에서 보는 그러한 지방 분권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지 교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배우잖아요. 뭐 막부 시대가 있었고 뭐 메이지 유신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사실 세계사 배울 때 배우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에도 시대가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봉건제지만 자기 땅들이 있고 또 중앙 집권에 약간 또 세금은 또 받는 땅도 있는 약간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구조로 보였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상인들이 발전하면서 지방 영주들 그러니까 당시에 쇼군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힘이 세졌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좀 상인들의 그럼 신분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이 산홍공상의 상인의 느낌은 아니었나 봐요. 예, 일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에도마프도 사농공상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상인들이 가장 아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 현실상 그랬고요. 그러나 역시 돈의 힘은 굉장한 그거였고, 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사무라이들은 당시는 공무원이었어요, 사실. 아. 예, 각 연주들 아래에 있는 공무원이고, 네, 네. 또 에도마프의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이죠. 이제 싸우는 그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 돈이 많이 없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 무사들은, 사무라이들은 상인한테 가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아.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상인들이 조금 그 힘을 갖게 돼가지고, 예. 또 문화를 많이 창조합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초원인이라고 하면서요. 그거는 뭐 상인들의 일본 말인데, 네. 상인들이 그 에도 시대에는 여러 소민적인 문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하나 한국에서도 아시는 것은 예를 들면 으키요에라든가 네. 그런 그림이라든가 혹은 그 소설 같은 것도요. 예, 예. 많이 그 상인들이 사실 그 소설 강화대가 되거나 그렇군요. 그렇게 하여서 네. 초원인 문화, 상인 문화를 많이 발달시켰습니다. 야, 이거 재밌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예. 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일단은 조선은 우리 그 우정국 사무처장님, 조선은 이제 중앙집권제가 잘 이루어진 어쨌든 사회였고 대단히 앞서간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지난 수업들에서 들어보면 뭐 향약이라든지 향규라든지 뭐 이렇게 또 나름의 또 그 지역의 유림들이 갖고 있었던 지방자치의 역할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 가장 큰 문제였던 공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에서 집권과 분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집권이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가기는 갔죠.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 전통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또는 끊임없는 인재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결국에는 그 체제도 군주정 체제에서는 매우 훌륭한 분권 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어떤 관리들의 사익 이런 부분 때문에 붕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지정한 관리를 내려보낸 형식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는 내 땅 이렇게 예, 영주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좀 근본적으로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아, 그리고 저는 대단히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것이 지방 정당입니다.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들도 지방에서 나름의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무처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더라도 지방자치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을 만들려면은 일단 5개 광역에서 한 광역당 1,000명씩이 발의를 해야 돼요, 당원이. 그다음에 5개 광역을 만들고 나서 서울에다가 중앙당을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아예 지역당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우리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그 캐나다 같은 데는 할머니 20분이 모여가지고 실버 팍스당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들 복지 좀 지정해 도와달라. 그리고 군익을 신장시켜라. 이렇게 주장한 당이 있고 그 당에 반대하는 당이 실버 울프당이 있어요. 네네. 할아버지 20명이 모여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른 당도 지지하고 연대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방 정당이 존재해야만 지역이 그 정당이라는 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중앙의 목적과 지역의 목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면 지방 의원도 다 국회하고 똑같은 의석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야, 이 부분은 미처 몰랐던 또 내용입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특색에 맞는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정치적인 대립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을 아직까지 우리 현행법에서는 지방 정당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오늘 두 분 뭐 정말 재미있는 강의 그리고 또 미처 몰랐던 일본과 관련한 얘기 또 거기에 비교해서 또 우리나라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봉건제였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지방 이 분권의 장점들은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제도는 참 괜찮구나 이렇게 또 느껴지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 6월 자치분권과 헌법으로 시작했던 자치분권 대학 특강 벌써 우리가 약속한 10번의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저는 이제 조금 이래서 우리에게 자치분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직 우리 눈앞에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는 것일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지켜보고 있어야만 진정한 자치분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찾는 그 자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지방자치 그리고 자치분권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걸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